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들을 폭행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늘자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촛불 시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하고 자퇴를 강요당한 학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협당하는 교권보다 더 큰 문제인 학생 인권 침해 현실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PD, 네. 오늘 이제 프로그램 제목이 2008 학생 인권 보고서, 학생 인권 그쯤이야 뭐 이렇게 달았는데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에서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네. 학생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생 인권에 너무나 둔감해 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역시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뛰쳐나왔다. 책가방을 싸들고 수업을 거부한 채 운동장으로 나선 것은 분명 학생들이었다. 개교일의 최대 사건이었다. 이 보기 드문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잔뜩 몰려들었고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교실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왜 운동장으로 나왔을까? 취재진의 최대 관심사였다. 체벌을 좀 당했다는데? 아, 그것이 아니고 체벌이 아니고 또 와야 된 거예요. 뭐냐면은 여보세요. 여섯 명이서 술을 사갖고 10분 밖에서 소주를 소주를 엄청나게 맥주 사갖고 학생 부장님이 잡았어. 잡아갖고 담임한테 인계에서 해줬어요. 담임한테 인계에서 해주면서 지도 오시오 하면서 그 담임 한 분한테 요것들 지도 좀 잘해 하면서 이제 그 말이 이제 와야 된대 해갖고 술을 반입한 것은 엄연한 교칙 위반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게 단체로 운동장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인가? 네, 그거 안 되겠어, 저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는 아마 그 집단적으로 항의랄지 이런 것들이 그거 할 줄을 못 줘요, 진짜로.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끼리 이렇게 나선 거예요. 저 학생 전 정교생이야. 대체 학생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6월 13일 수련회 도중 3학년 일부 학생들이 숙소로 술을 사오다가 교사에게 들켰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 체벌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학주당을 쳤어요. 그 순간 아이를 하는 거냐고는 그 순간 머리 맞고 어떻게 제 친구를 뒷방문 같은 데 맞고 막 이렇게 조절 못하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술 사온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난인데 뭐라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걸린 사람 4명이 머리 맞고요. 2명 도망가서 그 후에 다른 애들이 잡아와서 2명이 기숙사 올라가는 도중에 학주선생님께서 뺨 4개씩 때리고 머리 3개씩 때리셨어요. 학생들은 당시 교사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날 광주시 교육청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다. 교육청 답변이 음주란 교사 한 명뿐이고 이런 뭐 학생들이 주장한 뭐 뺨 맞았다거나 이런 건 전혀 있지 않고 단순하게 목 때문에 맞았다 이렇게 이제 그 교육청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었고요. 교육청 조사는 아이들의 주장과 많이 달랐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 뭐 다친 데 있냐, 뭐 이빨 뻗은 데 있냐, 상처한 데 있냐, 그거는 더 빨리 훔치다. 그렇게 심하게 상처가 많으니까 없다니까 그럼 장사 앞에서 너네는 그냥 살짝 뒷덜미만 맞았다고 말하라고. 학교 측에서 체벌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자 파문이 확산됐다. 교육청 조사가 있기 직전 학생들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교사를 만났다. 그 학생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제가요? 니네 인터뷰 한 것을 네. 가서
같아. 어? 아, 너희들이 학교에 그대로 있었던 걸 마시고 들여라 그러신다죠. 그 선생님이 학교 이미지가 참 계속 이제 이렇게 실추되는 것은 참 학교가 내년에 그 신입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 하는 이제 자조적인 한탄에 가까운 자조적인 이야기를 학생들 앞에서 그냥 자기 혼자 말처럼 먼저 했고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입장은 달랐다. 저는 아직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나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치라고 한 거는 학교에서 이미지 나빠지니까 저희가 부풀어 소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것은 그날의 체벌 때문만은 아니었다. 체벌은 평소에도 있었다고 했다. 막 손으로 매도 아닌 손으로 막 머리 있죠. 머리를 이렇게 막 그냥 후려치세요. 막 이렇게 치고 발로 있죠. 발로 애를 깔아뭉개요. 그게 너무 심할 정도로 어떤 애는 맞다가 귀가 터져서 병원까지 간 애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매로 맞을 때는 그냥 맞죠. 근데 이제 몸쪽을 사정없이 때리니까 그리고 매로도 막 가슴이랑 막 다 찌르고 막 하니까 저희는 막 울면서 막 그 자리에서 아, 왜 때리냐고요 하면은 막 뭐라 하면서 계속 때려요. 막 아예 욕 배려 막 하면서 계속 때리고. 학생들은 체벌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교사들의 일상화된 언어폭력이었다고 한다. 나와서 자기들이 교사한테 부끄럽게 똥꼬하게. 그런 얘기를 뭐 특정인이 하시나요? 아니 그건 모든 선생님 다 하고 있어요. 넌 역시 실업계라고. 상류 애들한테 좀 그러지 뭐.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솔직히 나쁘죠. 제가 그날 졸려 학교 잘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 저 그날 진짜 울었어요, 그냥. 심한 짧은 사람한테요. 너희 오번 갔다 하면서 창경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너희 술 따로 학교 아니야, 이러시고요. 막 정신병원이나 가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특수학교 보내줄까?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엄청 울었어요.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너무 과장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장된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체벌한다든가 또는 그 언어폭력을 갖다 쓴다든가 하는 그와 같은 사실 그렇게 많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체벌이 발단이 된 수업 거부 사태. 그러나 학생들은 원인이 됐던 또 다른 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선생님 치마가 짧잖아요. 어쌤이 이러면서 치마를 뒤쪽 봐요. 이렇게 위로 올려다봐요. 그냥 보여요. 그 왜 그래 이러잖아요. 아, 그냥 선생님 치마 짧게 짧아가지고 본 것뿐이라면서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른 학생한테도 그래요? 네, 배만주 그래요. 엉덩이 만져요. 네, 배만주 엉덩이 만져 그래요. 군부도 만져요? 네, 네. 치마 여기 짧은 치마 서니까 손 손놓고 만져요. 살 많이 쪘네 이러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늘 돌아다니세요. 교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수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여기 팔 이렇게 안쪽 살을 막 만져요. 팔쪽에 안쪽 살 이렇게 막 만지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 공책정리 하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만지고 귀도 이렇게 돌아서서 귀를 막 이렇게 계속 만지세요. 귓볼을 막 만지시고 솔직히 그거는 성추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기분이 나쁘니까. 크게 반항하면은 그 애들한테는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조용한 애들한테는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여자 선생님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말했어요, 한 번은. 그래서 근데 그 특정 몇몇 선생님들이요. 원래 그런 선생님들로 유명하시대요, 학교에서도. 대대로 계속 그래 오셨대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원래 그런 선생님이니까 너희들이 그냥 이해하라면서 그냥 너희들 이뻐해서 그러는 거라고. 학생들은 교사들의 행동에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성추행, 성그 실험을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다고 저는 좀 단언합니다만 네, 자꾸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특히나 좀 거부하네요. 일반 사회에서 엄청나게 조심하잖아요. 일반 이 사회 속에서 상당히 조심한 부분인데 학교란 곳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인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 또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 흐름도 잘 못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로. 그러나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성희롱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교사의 제지 때문이었다. 지금 성희롱 선생님 누구냐고
저거 보라고 선생님 처리해주겠다고 왔어요. 저한테 어떤 애랑요 적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뭐 이러이러 했고 다 적었어요. 이거를 그 선생님 넘겨가지고 그 선생님 따로 처벌하겠다. 아, 저 그 약속을 받고 선생님 시킨 대로 아 이거 그거는 애들이 그냥 괜히 오해에 생긴 일이야 이렇게 딱 끝내지 말라고 자체를 말하지 네. 말라고 그냥 성희롱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교사의 입장을 들어봤다. 선생님께서 예. 성추행과 희롱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예. 명단을 달라 예. 학교 차원에서 처리를 하겠다 예. 제가 그런 차원까지 된가요? 이 학교에서 위치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각 학생을 또 기질 한번 하고 싶나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성희롱 의혹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 학생 두 명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이야기는 성추행이나 성추행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 그러나 취재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성희롱 주장을 전해들은 교육청은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도 성희롱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학생은 빼고 교사만 조사를 했던 것이다. 그 두 명 불러서 조사하셨나요? 교육청에서? 그 두 아이를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만나지 않고 아이들 만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그 관련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가급적 안 만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가급적 안 만나는 쪽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수업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학생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 그 어느 곳도 학생들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 전체 학생들이 그날 운동장에 나온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권, 체벌, 두발 그런 모욕을 당했던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로 들어가지 못한 채 교문 앞에 멈춰 있었다. 과도하게 학생들의 권리, 인권이 무시되고 유린되었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인 것이 폭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이 교권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승준 PD. 예. 학교의 현실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문제는 이제 학교도 문제지만은 그걸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청의 조사가 너무 좀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없는데 단순히 체벌이 계기가 돼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됐던 그런 그 문제가 터진 거다. 이런 얘기인데 학교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학교의 교장은 취재진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 방식이 예전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네.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쌓도록 노력을 하고 다시는 체벌, 언어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성희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시정을 하려면 우선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교사들은 귀여워서 또 예뻐서 뭐 그랬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는 네. 건데 이걸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간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 생활 규칙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사들은 그렇게 여기는 정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제재를 가하는 측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받는 측은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견해차가 왜 생기는지 또 하나의 사례를 PD수첩이 취재하였습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시 명문고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그러나 학부모들은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놓고도 안심이 안 된다. 정말 모범적인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고3 언론에서 사실 엄마가 나도 전학 가고 싶을 정도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너무 이게 이 처벌 때문에 너무 쪼이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 처벌이란 학교 생활 규정에서 명시한 벌점을 말한다. 이 학교는 40여 개의 항목을 정해 생활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1점에서 많게는 15점까지 벌점을 주고 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전학이나 심지어는 퇴학까지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0점이 퇴학이거든요? 지금 아니 1학년 1학기밖에 안 됐는데 지금 5점이면은 1학년 2학기 때는 전학 가거나 네 많아요 많죠? 7명 돼요? 제 친구들만 해도 막 전학 보내고 그래요. 한 달 전에도 바로 갑니다. 같습니다. 고3인데? 네. 고3인데 7명이라고? 네. 2학기 동안? 네. 저희 반 애들도 왔어요. 그것들이 받아갖고 뭐 자퇴하고 뭐 퇴학당할까 뭐 퇴학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막 그런 학생이 있어요. 네. 학생들은 벌점제는 인정하면서도 까다로운 생활 규정에 의해서 벌점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오늘 아침에가요. 밤에서 아침에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걸 벌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점 받았는데요? 노래 부르는 거. 3점인가? 핸드폰 한테 뺏겨 받았어요. 핸드폰 달라고 가서 뭐라고 말하면요. 되들었다고 벌점 7점씩 못 받고 됐어요. 7점. 네. 잘못해서 걸린 거 맞는데 너무 그게 규제가 너무 심해요. 너무 빡빡해요.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장난 아니죠. 싹 다. 애들 학교 끝나는 애도 막 대다수예요, 대부분. 전학까지 하고. 진짜 끊는 애도 몇 명 있고. 학교 측에선 한 달에 한두 번 벌점 상황을 공개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심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 측은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 선대 처분의 결과를 공고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이름 다 쓰지 않습니다. 어떤 네. 정보가 들어가죠? 학년, 반, 그리고 이름은 000으로 하죠. 그거는 선도 처분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그 인권을 침해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상점에 의해서 벌점을 차감할 수 있었지만 그나마 있던 그 규정은 올해 폐지됐다. 벌점 제도가 어떻게 보면요 좀 이렇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로 안 되고 때려서도 뭐라고 했으니까 그게 제일 합당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게요, 막 상점을 받으면요, 상세된 제도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 고1인데 이제 올해부터 그 제도까지 없애가지고요. 이제 아무리 다 막 청소하고 막 자영업을 하고 그런 걸 다 해도 상점을 주시는데 그게 상세가 안 돼서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제가 벌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상점을 좀 주십시오. 라고 와서
학생들이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상점을 자꾸 주게 되고, 그럼 벌점 받은 학생은 그걸 악용을 합니다. 아, 뭐 벌점 받아도 상점 받으면 다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점이 있으면 그 벌점 받았으면 그 지워보려고 바르게 하고 다닐 텐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아예 애들도 그냥 포기하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 상점을 받아서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런 게 없다는 게 이제 좀 힘든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이 많거나 뭔가 끌고 가면서 기도할 생각이 아니면 그냥 보내버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라든가 네. 진로를 결정하시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점 정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가 외주를 잡고 있는 것처럼 불안불안하죠. 이렇게 일정 정도의 벌점이 쌓이면 결국 학교 측으로부터 전학이나 자퇴를 권유받게 된다. 그 벌점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몇 점이에요? 저 8점이요. 네. 그 8점 뭐 학교에서 뭐 경고랑 그런 거 안 받아요? 받았어요. 자퇴 권유. 자퇴 권유. 그냥 학교 다니기가 무서워요. 난 전학 갈라 그랬는데. 아 진짜 그러고 보면 저희 학교에서 저희 반만 자퇴하는 애가 한 3명이 돼요. 우리 반 선생님 다른 정도 되고. 벌점 몇 점 자퇴를 해? 응.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60점이면은 50점 넘으면 전학 권유를 해서 그죠? 네. 아니 폐학을 시켜버리면 기록을 다 남으니까 그냥 그 전에 알아서 전학을 가고 막 그런 거예요. 벌점제에 관한 권한은 학교 측에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점이 벌점을 상쇄하지 못하더라도 학교가 그러나 운행을 그러나 하면. 저희들은 상점이 들어가야 이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걸 하도록 하죠. 이 학교의 전학은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거기 학교가 벌점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교 규정에 벌점제 때문에 그렇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다른 학교와의 경쟁 체제에 놓이게 되면서 벌점제가 강화됐다고 했다. 그게 이제 가장 저도 가슴이 아픈 게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2010년부터 선택형이 되니까 그 선택형을 만들기 위해서 각 학교 사립학교들은 다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학이나 자퇴를 막아보려는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간혹 적절치 않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제 뭐 저 가까이 있는 아이도 뭐 벌점이 40몇 점인데 뭐 돈으로 선생님한테 해서 벌점 좀 깎고 해놨더라고요. 저도 혹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줬니에서 50만 원 줬어. 그래서 벌점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한 10점인가 11점인가 점수를 깎아줬다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이 촌지를 받고 깎아주는 얘기도 하던데요. 혹시 들어보세요. 네. 실제로 네. 그 벌점 때문에 네. 저는 촌지를 줬어요. 몇 점을 깎으셨나요? 글쎄 뭐 점수까지 깎은 건 알면은 네. 그때 당시 선생님이 알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당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선생님께서 촌지를 받고 벌점을 경감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그런 점이 전혀 없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누구는 돈 없어서 못한 거 아닌데 누구는 돈 줘서 벌점 갖고 학교에 머무르고 누구는 못해갖고 결국은 전학 갖고 아예 훔쳐주고 몇 주 전 전학을 갔다는 김군. 김군 역시 벌점 때문에 학교를 옮겨야 했다. 솔직히 애들 때문에 학교 온 거예요. 애들도 다 좋고 막 그래서 근데 다른 학교 가니까 갑자기 적응도 안 되고 애들도 별로 막 경계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큰 만큼 학교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애들이 잘못해도 좀 봐줄 수 있고 좀 안아, 막 폼을 안아서
따뜻하게 막 말 한마디 해주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학교는 학생을 떠나보내면 그뿐이지만 학생은 그 학교를 쉽게 잊지 못했다.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점심 때 밥 먹을 때 너무 괴롭대. 혼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게 자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대. 점심시간이. 그래서 남자애지만은 좀 며칠 전에는 좀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넌 할 수 있다고. 그 무슨 성적 공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의 근본이 실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학교 말이죠. 비교육적인 체벌을 없애는 대신에 벌점 제도를 채택을 했다는 건데 물론 그 극히 일부겠습니다만은 초원지까지 줬다 벌점을 깎기 위해서 이런 학부모까지 있고 이런 지경이라고 하면 그 벌점제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 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교사와의 소통이 자유로울 때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규율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학교는 그 점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각 PD, 이제 앞에 우리가 살펴본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공부가 우선이고 성적에 모든 걸 다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그 이외의 것, 다시 말하면 학생 인권은 그만큼 이제 소홀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했죠? 네, 우열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습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 네. 그래야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애들인데 성별과 행동에 일단 견해를 차별해서 가르친다는 건데 그게 좀 학교에서 또 따로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태화관을 좀 만들어서 한대요. 그때 선별관을 특혜를 줘서 먼저 뽑아왔고 지금은 다 선별관이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강원도 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의 수준을 넘어 아예 성적 우수반을 따로 편성해 우열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적 순으로 특수반 두 반, 준특수반 두 반하고 한반 네 반이에요. 그렇게 나뉘어요. 그 동네식에 그 특수반 공부 잘한다 진짜 소문났어요. 그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 꽃 희망 저희는 돼요 한반 저희도 재밌는 것 같고 학교는 차별이 없어야죠. 차별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내신은 아무 저희가 평반이니까 위에서 평반 밑에서 우리가 깔아주잖아요 특수반 애들을 좋은 데 가라고. 저희가 바닥에서 깔아줘요. 그런 느낌 받아요? 당연하죠. 그런 건 아들이 학교를 다녀요, 저희는. 뭐지? 아빠 친구들 막 그러면 아빠가 아, 우리 딸 한다 그러면 쓰레기라고 뭐 나 뭐 다 특수반 아니면 다 쓰레기들 다니겠다고 그랬어. 근데 특수반만 쳐주는 거 인권이요? 아, 인권은요 솔직히 저희 학교 저는 저희 평반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열반은 국가인권위에서 학습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시정을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우열반 편성은 패배감을 자기 스스로 내면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학교를 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나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되면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열반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반과 열반 혹은 특수반과 평반으로 나뉘는 반 편성은 시설과 교사를 포함한 학습 환경에서 뚜렷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었다. 분필이라든지 칠판이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좀 더 좋다라고 한 거하고 그 교사를 그 학교에서 가장 역량 있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특별 이렇게 보충 수업 같은 것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집을 이제 좀 배포를 해준다든지. 러시아반을 학년을 보니까 그 반별로 그 학급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석차가 1등부터 30등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반 아이들한테는 또 러시아 갈 수 있는 유학 갈 수 있는 어떤 특혜도 있었고요. 요즘 순창도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로 시끄럽다. 옥천 인재숙이라고 불리는 기숙형 공립학원 때문이다.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 3명을 포함해서 수도권 대학에 20여 명이 합격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인재숙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봐서 못 들어간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앞으로도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도 일단 인재숙이 못 들어갔으니까 난 나고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옥천 인재숙. 순창군은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이 인재숙의 문을 열었다. 순창군 내의 학생 중 중3부터 고3까지 학년별로 50명씩 모두 200명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해 숙식을 제공하고 인근 대도시 유능한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 주요 과목들을 집중 강의해주고 있다. 한 끼당 2,000원의 식비만 부담하면 모든 게 무료 지원된다. 여기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조금 부러워하겠네, 말이. 돈도 안 들잖아요. 공짜로 다 이제 그것도 그냥 신청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좀 나가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초청해가지고 학원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 네, 그런 선생님들 초청해서 월급 비싸게 주고 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변변한 입시 학원 하나 없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재숙의 존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상당한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소위 명문대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면서 인재숙은 지역 주민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순창군 같이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교육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처럼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살 수 없게 하겠다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좋고 혜택 많은 인재숙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선발고사가 순창군 내에서는 또 다른 입시 관문이 돼가고 있을 정도. 그런 만큼 인재숙에 들어간 학생과 못 들어간 학생 간에 생길 수 있는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방과한 친구들은 되게 좀 한쪽으로 서운하는 면도 많이 있겠네요. 서운해도 지가 공부 못하는 건데 어떡해요. 인재숙 다니는 아이들과 안 다니는 아이들의 그 격차 그리고 학교에서 또한 아이들을 거기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니네는 인재숙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앞에서도 저거 하겠지만 그 대하는 태도 자체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시험 보고 나면 어이 자네 집딸은 들어갔는가? 이게 인사예요. 진짜 심각해요 그거. 순창군의 예산 지원에도 차이가 나고 있었다. 순창군이 초중고생의 방과 후 학습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억 4천만 원 정도. 인재숙 운영에 편성한 예산은 연간 11억 원. 게다가 인재숙 학생은 방과 후 학습 지원도 중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1인당 550만 원의 지원을 더 받고 있는 셈이다. 뭐 몇십억 들어가지고 지금 한국보다도 학교에다 투자해 준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저 인재숙 하면 특정 애들 몇 명이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우열반을 편성을
해놓고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즉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자금이죠. 즉 세금을 가지고 소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평등권에 맞지가 않죠. 게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학원인 만큼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재숙을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에서는 학습 여건이 열악한 농촌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평등권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우리 농촌의 교육 실상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평등의 잣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농촌 실상대로 교육 현실을 그대로 인식해 주면서 그걸 갖다가 이해해 주고 접근해 주고 그래야지. 취재 도중 인재숙의 운영에 관한 서울대학교의 보고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의뢰를 한 곳은 순창군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성적에 의한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인재숙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순창군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인재숙에 대해 시정 공고를 내린 바 있다. 인재숙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누려야 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 상대 평가를 해서 200명씩 한 해 200명씩 뽑아서 선발해서 그 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고 외부 대도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 교육을 따로 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 관내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자 또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실제로 순창군을 가보니까 순창 군청이라든가 또 인재숙에 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이었습니다. 순창 군의 자랑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우리의 중심은 그냥 학생 인권이죠.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본 겁니다.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다른 논리를 따진 게 아니라 학생 인권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평등권의 문제다. 이중각 PD, 우열반 편성 뭐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순창 인재숙인가요? 이걸 이제 차별이다 뭐다 해서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럼 그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어떡하란 말이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만큼 또 이거를 인권의 문제다 또는 그 평등권의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인재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입장, 그 학생들이 느꼈을 패배감과 좌절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시정 공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공부를 못하면 차별받아도 괜찮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던 도중 아이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가 보면 속상해할까 봐 꼭 참고 있었던 눈물이었다. 괜찮아. 괜찮다 그랬잖아. 나 이렇게 힘든지 못 봤네 엄마가. 영준이는 자신으로 인해 엄마와 담임 선생님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접근해서 더욱 내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준이를 울게 만든 것은 담임교사가 차라고 했던 조그만 계란 주머니. 에디슨 놀이를 하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유정란하고 무정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쁘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란을 찬 거예요. 지난 4월 영준이의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계란 주머니를 차고 학교 생활을 하도록 했다. 계란을 차고 나서부터 학교 생활이 어땠나요? 반 증세 조용해졌고요. 애들이 활동이 없어졌어요. 활동이 없어졌어요? 네. 활동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특별한 기대는 거의 안 있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요. 애들이 맨날 이렇게 좀 산이니까 쉬는 시간에 떠들고 뛰고 자기끼리 장난치고 하는 애들이 계란을 채워놓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계란을 깨면은 또 그 다음날 계란을 한 판을 삶아오게 하셨거든요. 며칠 후 책상에 부딪히거나 놀다가 계란을 깨뜨리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란을 깨뜨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영준이는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았다고 한다. 그것이 일종의 우리한테 벌을 주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뭐 깨지면 30개 삶아오는 거나 아니면 뭐 불편함을 주면서 아무리 이것들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다. 아이들한테는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이거는 아이들 또한 그 너무나 손쉽게 그 아이들을 얌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어쨌든 교사의 일방적인 족쇄를 채우는 한 학부모 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두 달이 넘도록 어떠한 의견 제시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네, 학교에서 너무나 저희 학부모들의 얘기를 너무 들어주시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교감선생님. 설문조사에서 34명 중 11명의 아이들이 계란 주머니를 차는 것을 반대했다고 한다. 영준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거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구조상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계속 뛰는 나이예요. 4학년이에요. 얼마나 활동력이 많고 어떤 아이는 화장실도 못 가고 이거를 15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영준이는 바뀐 시간표를 보고 가방을 챙긴다. 얼마 전 전학을 갔다. 전학을 갔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왜 좋아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엄마는 학교를 찾아갔던 일로 담임교사와 사이가 나빠졌다. 결국 아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며 전학을 결심했다.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학교를 두고 영준이는 불편하게 30분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한다. 그러나 영준이는 이제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아빠가 출근할 때 기름만 엄마가 지나갈 때 미친 소원 우리가 학교 가면 남겨진 우리들의 서른 시간 내 시간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의 인권을 찾는 목소리를 낼 줄 안다. 아이들의 인권의식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와 학교는 그 변화가 더디기만 하다. 우리 사회가 좀 인권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사회 곳곳에서 인권이 멈추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학교는 굉장히 이 사회적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마저 없애버렸다는 자율화 조치. 또한 수업, 또 일과 운영, 방과후 합격, 수준별 이동 수업 등 학교 운영에 관하여 교육과 기술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해 왔다는 그런 지침들을
오늘부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화 조치로 학교는 서열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폭발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학생 인권이 침해될 거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자율이란 이름 아래 학생들은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학교가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실제로 특정한 교사나 아니면 학교장의 힘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된다고 보게 되면 인권에서 전제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인격권 혹은 전인적 성장 이런 것과 배치되는 학교의 운영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작년 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온 학생 인권에 대해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학생 인권 보호 조항이 2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신설됐다. 한국법 최초로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명시한 의미 있는 조항이지만 법안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발자들이 다 빠지고 그냥 국제 조약에 준한다라고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수박 겉핥기 식이다. 내용이 다 빠졌다. 그렇지만 이제 또 많은 또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그 조항이라도 들어간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학생들의 인권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행령 만들 계획과 안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 18조 사항이 어떤 선언적 그런 의미 구체적으로 시행령 만들어서 이렇게 뭐 그 안에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답니다. 그때 뭐 변호사도 관계 법률가 물어봐도. 근데 이것을 단지 그냥 선언적인 규정이다라고 만약에 이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그 규정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 규정이 있든 없든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되고 그것을 보장해야 될 국가의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는 헌법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에 그 헌법이 우리 그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권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혹은 신체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모든 기본권들이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학생 인권은 법률이 없다 해도 마땅히 보호돼야 할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문제는 법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실천이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크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인지를 바로 교사가, 학부모가 지지하고 챙겨줘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현장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자꾸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초중등교육법 18조 사항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각 PD, 근데 이 조항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비록 단 한 줄의 조항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조항입니다. 네, 이준각 PD 그리고 이승준 PD 취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학생의 인권을 얘기할 때 늘 같이 거론되는 게 교권입니다. 이 교권을 위해서라면 학생의 인권은 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해 온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어느 쪽이랄 것 없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이 되어야 교사들의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극히 일부의 교사와 학교들의 얘기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교와 선생님들도 많다고 하는 사실 꼭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 PD수첩을 공격하는 세력의 기세가 사납습니다. 특히 일부 신문이야 그렇다 치고 이 검찰까지 나서서 PD수첩을 흠집내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2008년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야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과 관련된 방송은 조만간 다시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